경북교육청은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가 탄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사이버 독도학교 외국인 회원 가입 시스템과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문 콘텐츠 공개와 동시에 각국의 외국인들이 사이버 독도학교에 가입,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수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교실 초급 과정을 이수한 두 명의 외국인 수료자에게 사이버 독도학교에 가입한 소감을 들어보고 독도교실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빅토리아는 외국인 제1호 수료자입니다. 빅토리아는 사이버 독도학교를 통해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 특히 다양한 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통해 독도를 접하고 나니 겨울의 아름다운 독도 풍경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교실 콘텐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만큼 성인들을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가 제시된다면 더욱 독도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 현지의 친구들과 한국어학당 외국인 친구들에게 사이버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대동중학교 원어민 교사 브래더는 늘 울릉도와 독도를 아름답다고 생각해왔으며 사이버 독도학교는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는 큰 장점이 있고 독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초급 과정에서 다루고 있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독도 지형의 형성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사이버 독도학교는 방문자 수가 69만 명이 넘었고 독도교실 초중 고급 과정 수료자는 7,676명이며 9,218명이 수강 중입니다. 외국인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대사 활용, 독도 탐방 등과 연계해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독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사이버 독도학교를 위해 영문 콘텐츠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개선해 사이버 독도학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